시간이 됐습니다. 정한 시간이 됐으므로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제28대 대표이자 정세영 목사 취임 감사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궁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십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무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을 부르겠습니다. 제28대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대표 회장 침례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년의 임시체제를 끝내고 정선영 목사님을 한기총 대표회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대표회장 선출에 있어서 그 어떤 부정적인 모습 없이 만장일치로 선출되는 모습 속에서 한기총이 소망이 있고 저력이 있음을 한국 사회에 보여주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세영 대표장님께서는 한기총 정상화는 물론 한국교회 대변 역할을 하였던 옛 모습을 회복해 가는 사명을 갖고 계십니다. 정세영 대표장님께서 갖고 계신 이 사명 열매 맺도록 한기총 모든 회원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께서 기도하고 한마음으로 응원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기총이 한국사회와 한국교회로부터 신뢰와 박수를 받는 한국교회 대표 단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정세영 대표 회장님에게 또 사모님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한기총 증경대표회장이신 김자연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 우리 예수님의 정신이 저희들 마음에 심어지고 또 우리 삶에 열매맺게 도와주시옵소서. 계속 진행되는 순서 위에도 우리 주님의 은혜 속에서 진행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대 의사를 표명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헬라의 이올란 사상과 그리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공개적인 비판을 가지고 있던 영지주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선하신 분이 연약한 인간으로 세상에 탄생하셨겠는가?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가연설고 선하신 예수가 어떻게 악한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겠는가? 그것은 불가능하다 이러면서 헬라의 이원론 사상과 가연설을 주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러므로 사도 요한과 함께 같은 주장을 했었는데 사도 요한은 1세기가 지나가면서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와 요한이서 요한삼서와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과 그리고 우리 인간의 구주 되심을 증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 인간의 구원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인생의 말년에 에베소에서 거기서 저주활동과 설교활동을 하면서 예수라는 고유명사를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에서 널리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읽어주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만 해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고유명사가 자그만치 7번이나 기록된 것을 보게 되며 요한복음에는 예수라는 말이 수십 번이나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오늘 정서영 목사님의 대표회장 취임식에 관한 우리의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가 어떤 예수의 정신을 힘입고 세상을 살아야 될까? 또 대표회장께서 어떤 신앙의 정신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1절에서 11절까지는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그 참담한 현상을 보여주면서 여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정신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는 세상 사람들과 삶의 방향이 전혀 달랐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 53절과 8장 1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니라.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생의 삶의 방향과 우리 예수님의 삶의 방향은 전혀 달랐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초막절의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올라와 길거리에 초막을 짓고 일주일을 예배하며 지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초막절을 지내던 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집과 고향을 향하여 돌아갔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올라가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의 안일과 그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고향 집으로 돌아갔었지만 예수님은 감람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온 마음을 보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정신인 것입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고 자기의 직장으로 돌아가고 자기의 상황의 길로 돌아가지만
우리 예수님 것처럼 우리의 한계청은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올라가 급기야는 십자가의 고난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감람산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필요로 하는 지도자, 한국교회가 필요로 하는 한국기독교 총연합회는 세상 육적인 사람과 달리 신앙의 세계인 기도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둘째로는 예수님은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달랐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에서 5절까지를 보게 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음행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가서 세우고 예수께 말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여기 나타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가늠 중에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율법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어. 그래서 이 여자를 죽여야 할 존재로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사랑의 시선으로 그 여자를 바라봤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적인 시각에서 한국의 교회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주변의 존재로 생각해서,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한국 교회와 한국의 모든 백성들을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정체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이 여자를 바라본 것처럼 우리 한국 기독교 청년을, 이 한국과 그리고 한국의 교회를 서기관과 바리새인으로 비판하고 있는 오늘의 시각과 달리 사람의 시각으로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있는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잘못된 시각으로 한국의 교회를 보지 않고 사람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사람으로 용서하고 사람으로 돌아가는 은혜의 자리가 주어져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범죄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정죄해도 좋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정신처럼 사랑의 시각으로 이 나라 인정을 바라보고 사랑의 시각으로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이런 시각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11절에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시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은 범죄하고 죄로 인하여 멸망당할 위기에 처한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에게 절망의 미래를 준 것이 아니라 희망의 미래를 보여주었습니다. 정죄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이런 양을 찾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 여자에 절망의 시선으로 판단하지 않냐, 희망의 시선으로 이 여성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기총은
희망의 시선으로 한국 교회와 사회를 바라봐야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처럼 기도의 시각으로 세상을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고, 뿐만 아니라 사랑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죄와 불의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는 시각으로 바라보며, 그리고 희망의 시각으로 오늘의 한국 교회와 사회를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정치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반대편도 많이 생겨있지만, 그러나 우리 한기총 이런 우리 사회의 현상 속에서 기도로 나라를 위해서 힘을 주고, 그리고 사랑으로 돌보면서 이 사회에 희망을 주는 은혜의 단체가 되며, 이런 기회에 좋은 지도자를 뽑아주신 우리 대표회장 정서희 목사님께 기도하고 사랑하며 희망으로 이 사회를 봉사하는 축복의 한기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사무총장 김병원 목사님.
이어서 서기 이용 목사님께서 대표장 양력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제28대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님 양력 소개를 하겠습니다. 서울 기독교 대학교 대학원 졸업, PhD 심리 상담 전공하셨고요. 서울 기독교 대학원 졸업, PhD 신학 전공을 하셨고요. 한국 장로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하셨고, 전 한국 교회 연합 대표장 하셨고, 전 세계 한국인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장, 전 경기도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회장 하셨고, 한국신문 방송협회 총회 또 기독교 개혁신문사 대표이시고요. 한국기독교 심리상담협회 협회장이시고요. 또 대한예술회장들의 합동 가래일보 합동개혁 가르갖고 총회 소개장님이십니다. 또 총회 총신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대표회장 정소영 목사께서 취임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으시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기총은 이제 임시 대표회장 체제를 끝내고 이제 정상화 됐습니다. 저는 늘 한기총이 잘 되는 것이 한국 기독교가 잘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한기총 대표회장에 출마한 것도 그런 바탕에서 한기총을 정상화시키고 한기총이 제자리를 찾아야 되겠다는 그 간절한 생각 때문에 한기총 대표회장에 출마하게 된 겁니다. 앞으로 한기총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잘 섬기겠습니다. 특히 2012년 전후를 해서 한기총이 대단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도저히 참지 못해서 한기총을 떠난 많은 분들이 며칠 사이에 다시 복귀하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전화가 오고 또 복귀 신청을 한 분도 계십니다. 예, 한기총이 이렇게 제자리를 잡아가면 한기총이 옛날의 영광을 회복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한국교회 연합사업의 통합도 잘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달 한기총에 정말 한기총이 잘 나갔습니다. 돈도 많았고 명예도 많았고 권세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기총의 순간 자기가 갈 길을 잘 가지 못했습니다. 그걸 교훈 삼아서 앞으로 이제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이제 한기총은 변했습니다. 일체 금권 선거나 부정부패도 없습니다. 저 역시 이번에 대표회장 출연을 하면서 어떤 분하고도 식사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돈은 물론이고 전화까지 사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전화한 도중에 통화 내역을 녹음해서 어떤 부분을 다 잘라내고 그래서 선거 끝나고 나면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어제 문자로만 몇 번 선거운동하고 아무도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정반을 확실히 개정해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부정선거를 통해서 대표회장에 당선된다면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확실한 증거만 있으면 대표회장에 당선된다 하더라도 바로 해임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도입할 겁니다. 이제 우리 한기총은 한국 보수 기독교 연합 기관으로서 확실하게 그 중심에 설 겁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 그리고 정관계 모든 분야에서 우리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기독교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앞으로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한기총 여러 멤버들과 또 회원 여러 교단들과 힘을 합해서 한기총을 다 함께 발전시키는 그 일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국총을 잘 발전시키고 한국교회가 하나되게 하고 그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이제 칭찬을 받는 그런 때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어서 심회 증정이 있겠습니다. 정경대표 회장이신 정규호 목사님께서 취임하시는 대표회장 황도영 목사님께 취임회를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임회 증정을 제가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임회 사단법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제28대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섭리에 따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제28대 대표회장으로 취임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의 대통합과 대화합을 이루는 영적 지도자로서 연합과 부흥과 일치를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리라 확신하며 이 폐의 회원들의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2023년 3월 3일 사단법인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회원 일동 대표 은규호 목사입니다. 큰 박수로 축하드립니다.
정택 의원입니다. 먼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제28대 대표회장으로 취임하시는 정서영 목사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성대한 취임식을 준비해주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관계자 여러분과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34년의 역사를 지닌 한기총은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연합기구로 유동하는 세파 속에서 복음주의적 신앙 고백의 토대에 굳건하게 정부와 사회를 향한 올무든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또 한기총을 통해 한경직 목사님을 비롯한 여러 교계 지도자분들께서 복음적인 방향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러한 한기총에 정서영 목사님께서 대표회장으로 취임하시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정서영 대표회장님께서는 다문화 가정을 비롯한 활동과 노숙자, 장애인 돌봄 등 수많은 사역을 통해 사회 곳곳에 이웃을 위한 사랑과 나눔으로 헌신하고 계십니다. 목회자로서의 투철한 사명감과 헌신으로 종교 지도자로서 두터운 신망을 받는 이유일 것입니다. 더욱이 이번 취임을 계기로 한기총을 안정화시키고 한기총의 역사를 잘 지키며 그 위상을 더욱 높여 가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 기대에 부응하실 것을 알기에 격려와 함께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다시 한번 정서영 대표회장님의 취임과 행사 개최를 축하드리며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모두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교회의 새로움이 왔습니다. 그동안 한기총은 한국교회의 생채기처럼 비정상의 모습으로 2년여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갈등과 반목, 법적 분쟁 등을 뒤로하고 대표회장을 새로 선출했습니다. 오늘 한기총의 제23대 대표회장 취임 감사예배에서 축하의 인사를 전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정서영 목사님의 한기총 대표회장 취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회장을 비롯해서 교계에서 많은 활동을 해오셨으니 앞으로 이제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발전 위해서도 많이 수고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기총의 정상화와 위상 회복을 위해서 힘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의 임시 대행체제를 벗어나서 새롭게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한국교회 화합을 위해서도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 내의 연합교환 통합을 명실상부하게 한기총이 한국교회의 대들보가 되는 기회를 만들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한국교회가 국민들의 사랑과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삶 속에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원하고 또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화를 드립니다. 함께 통역을 섬기고 있는 대표장 이영 목사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함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열과 갈등 같은 이 땅에 한 교회가 먼저 화합과 연합의 본을 보이고 나아가 우리 주변에 고통받는 이들을 섬기는 일에 총력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때 대표적인 중책을 맡으신 정성 목사님께 진심으로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표류하는 한기총을 3일 동안 이끌어오신 김현성 대표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정성 목사님 그리고 모든 임원분들이 이제 취임해서 한 몸을 이루고 한기총의 화합과 안정 그리고 성장과 발전을 위해 힘차게 전쟁에 나가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국종을 비롯한 모든 한국교회가 진정한 화합과 연합된 모습으로 주님께서 맡긴 생활을 잘 감당할 때 다시금 사랑하고 존중받는 교회가 회복되며 하나님의 놀라운 부귀설을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정성고생 대표회장 취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종로구 국회의원 최재형입니다.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제28대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이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1, 2절의 말씀처럼 정서영 목사님께서 충성되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굳게 서서 복음주의에 기반한 한기총의 역사를 잘 지키시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 보내시는 통로가 되실 줄 믿고 함께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한경빈 목사님이와 여러 교계 지도자분들께서 복음주의 신앙을 잘 지키도록 한기총을 지도하여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정서영 목사님과 한기총이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도록 계속 중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사무총장 김정환 목사께서 축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명예회장님 두 분이 누락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은봉 목사님, 윤한기 목사님 두 분이 오셨습니다. 축하 박수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국가 조찬기대회 지도 목사 이성용 목사님께서 역시 함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축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8대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신임 회장님께서는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오랜 역사와 경험을 가진 한국기독교 총연합회가 다시 인정받는 기독교 단체로 일어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나아가 한국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평화라는 동국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협력과 화합의 정신을 이어가 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서영 목사님의 대표회장 취임을 축하드리며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세훈 시장님이십니다. 예, 오세훈 시장님께서 또 축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안철수 의원님께서 축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박성중 의원님께서 축전을 보내주셨습니다. 나경원 의원님, 전 대표님께서 축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의힘 최고위원 민영삼 후보님께서 축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축전을 또
배현진 의원님께서 축전을 보내주셨고요. 그 다음에 전주의 의원님께서 축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축하단은 국회의장 김진표 의원님, 문화체육부장관 박보균 장관님, 하나님의 성회 한국선교회 고경환 목사님, 대한제시도 장로회 합동 장신의 홍계환 목사님, 기독교 한국신문의 임주권 일동, 예장 개혁총회의 김원복 목사님, 국민의힘 기독교분과위원장 김경환 목사님이 축하단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화환은 윤석열 대통령님이 보내셨고, 한국사회발전연구원 이사장 김효색 목사님, 가천문화재단 이사장 윤성태 장원님, CD미디어 대표 소일권님, 보라성교회 담임목사 송일현 목사님, 윤보한 감독님, 예장 백석총회장 장종현 목사님, 사단법인 한국교회 총연합 대표회장 이영은 목사님, 그리고 개인으로 이항님, 사단법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공동대표의장 진우님, 민주기독포럼 대표회장 황충기님,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우리 회장님께서 그 소속 단체에서 총회에서 보내셨습니다. 그다음에 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나경원님, 예정 총회 총회장 유기영 목사님, 사단법인 세계 한국인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신화석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님, 사단법인 한국 교회 언론의 대표 이혁주 목사님, 주 크리스천 투데이 유재광 사장님, 미주 아태재단 회장 송지영 목사님, 태권도 진흥재단 이사장 오응환님, 기쁜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이현숙님, 축전 보내실 때 오세훈 장관님께 시장님께서 그 축비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내주셨고, 그 다음에 쌀 문제를 저기 이번에 저희 학기 통해서 예 이거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축사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국회 조창기도의 송석준 의원님께서 축사의 말씀을. 부회장께서. 네. 네. 끝나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축사하신 송태석 목사님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존경하는 대한민국 우리 기독교계 지도자 여러분, 또 목회자님들과 성도 여러분, 그리고 또 오늘 이 자리를 특별히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함께 해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 예, 저 국회 조창기도회 부의장 송석준 의원입니다. 제 지역구는 경기도 인천시 지역구고요. 예, 재선 의원입니다. 예, 또 우리 국민의힘 우리 기독교계 수석 부의장으로 맡고 있습니다. 예, 오늘 우리 대한민국 교계를 이끌어 가시는 대한민국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28대 회장님으로 취임하시는 정서영 회장님의 취임을 충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자리에는 이채희 국가조창기도회 회장님 겸 또 우리 국민의힘 기독교 회장님이 직접 오셔서 같이 축하 인사를 드리고자 했는데 오늘 사정상 제가 대표로 오시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금의 우리 대한민국 상황이 참 어렵습니다. 예, 아시는 대로 그동안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또 같이 종교적인 집회조차도 우리 기도의 모임조차도 자유롭게 갖기 어려웠고 또 우리 사회가 그동안에 정말 정치적인 여러 가지 경랑에 휩싸였습니다.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런 인정적 이런 갈등 속에서 대한민국이 필요하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우리 윤석열 정부의 탄핵과 함께 우리 대한민국이 정상화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코로나도 이제 극복을 하고 우리의 일상도 회복해 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경제위기, 안보위기, 안전위기, 아직 어두운 그림자가 그것도 다 이렇게 거치진 않았지만 바로 오늘 이렇게 취임하시는 정서영 우리 한기총 회장님의 또 이런 취임과 함께 우리 교계로부터 대한민국에 많은 그런 기가 이제 가득 넘치기를 기원드립니다. 바로 우리 부모의 물결이 우리 대한민국 선부서까지 이제 넘쳐 흘러서 우리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 넘치는 2023년 한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기억으로 같이 해주신 오늘 한 분 한 분들 모두 네, 같이 올해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한국 교계가 더욱더 단합되고 또 대한민국을 이제는 더욱더 고구마의 불교를 지게 해서 이제는 남가복이 하나가 되고 세계가 하나 되는 그런 의미를 기원하면서 저의 인사를 가능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양해 바라고요. 사회 공감시설에 전선영 비서관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한국교회 지도자와 성도 여러분, 대통령실 사회공감비서관 증무대리 전선영입니다. 원래는 시민사회수석이신 강순규 수석비서관님께서 참석할 예정이셨으나 대통령님의 업무보고가 갑자기 잡히는 관계로 제가 대신해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제28대 대표이장 정서영 목사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서영 목사님의 취임으로 한기총의 지난 3년간의 환난과 어려움을 끊고 정상화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기를 바라고 연합기관의 대표로서 한국교회를 잘 이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서영 대표회장님은 한국교회연합, 세계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 많은 연합기관의 수장을 역임하고 현재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회장으로도 봉사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더욱 잘 세우고 발전시켜서 지난날의 잡음을 해결하고 나아가실 수 있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또한 온화하지만 강력한 영적 지도력으로 우리 사회에도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 주시고 어두움을 밝게 비추는 빛과 소금의 역할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취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한국교회연합 대표이사이신 송태석 목사님께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송일현 부흥사역회의장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신정TV에 왔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환심의 대상이 된 한기총 오늘 제28대 대표회장님으로 취임하시는 정서영 목사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코로나 긴 3년 동안 한기총 회원과 교단과 임력원들 갈등과 분열 속에 많은 마음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2023년 세번과 함께 정서영 목사님 체제로 새롭게 새 출발한 한기총이 한국교회에 꽃 향기를 날려주고 어둠을 밝혀주는 희망의 등대가 될 줄에는 믿습니다. 우리 한기총은 역사와 전통, 명성을 가진 보수연합 공적기관으로 대정부 대사회와
기독교를 잘 대변해 오다가 일부 명예와 교권에 의두어진 모산의 현기총을 어지럽게 할 뿐더러 법정 투쟁까지 하는 모습에 실망한 일부 교단과 단체장들이 나와 만든 단체가 오늘의 한교연입니다. 우리 한교연, 제가 현재 대표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정세무사는 제 선배입니다. 그러나 한교총 태세는 분명하게 우리와 다릅니다. 그동안 한기총은 궤도를 이탈한 기관차와 같았으나 이제는 정상궤도에 오른 한기총이 보수의 깃발을 들고 내 명성을 회복하고 힘차게 달려나갈 줄 나는 믿습니다. 제가 아는 정세영 목사님 아주 가깝게 지내고 또 우리 한교연 제 선배 대표회장이십니다. 교계의 많은 경험과 연륜과 그런 거 아니요 친화력이 넘치신 겸손한 인터뷰입니다. 모든 사람과 맡기지 않고 소통을 잘하신 우리 정수영 대표장님, 더 나아가서 우리 한교원도 저와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앞으로 크고 작은 일을 응원하면서 함께 한국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지켜주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국기독교 보금사협의회 송일현 목사님께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둠의 사사시대를 끝내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사무엘 시대가 열린 것 같아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취임하시는 정세영 목사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시대적인 사명을 타고난 정세영 목사님은 이제까지 진리의 전파자로 살았고 또 사시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다시 붙들어 한기총 대표장으로 세우실 때는 그는 진리의 전파자보다는 진리의 파수꾼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특히 진리의 복음, 성령의 흠을 들려주시면서 진리에 파수하며 진리의 복음을 바로 증거할 수 있는 증거자로서 남생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새로운 모습 속에 한기총이 명실공히 하나님께 시작할 때의 그 영광을 돌리는 새 시대가 열려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한국교회에 축하하며 대표장 팀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이어서 희망의 쌀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종로구 마채숙 부구청장입니다.
이어서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정경 대표회장님, 이신 지동 목사님, 그리고 연이어 정경 대표회장이신 이용규 목사님, 그리고 이어서 정경 대표회장이신 엄진영 목사님 격려사가 있으시겠습니다.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6대 회장 지동 목사입니다. 2000년도 새천년과 함께 출발하면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한국 신부르신 간에 존경과 사랑을 받으면서 지나왔습니다. 몇 가지 우리 대표 회장님에게 보고 겸해 제가 격려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첫째, 첫 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한국 기독교 총 연합에서 미국의 국무성에서 급한 초청이 왔습니다. 우리 정부를 통해서 연락이 왔는데 한국교회 대표적인 기관 그 대표 회장이 미 국무성에서 초청하니까 와달라. 그래서 민정비서실에서 연락이 오고 김대중 대통령의 촌지를 받아가면서 미 국무성에 다녀서 한국교회 보고해주고 한국교회 대표 기관이 총연합회라 하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대표회장 환영받고 대접받고 왔습니다. 우리 대표회장님에게 보고합니다. 또 한 가지 북한 탈북자 인권 관계로 한기총에서 서명 운동이 일어나서 처음 시작이 100만 명을 서명하기로 했는데 여기 앉아있는 최성규 목사님이 천만 명을 하자고 했을 때 찬성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성규 목사님의 뜻을 따라서 1천만 서명운동을 하기로 했는데 6개월 만에 1,300만 한국 역사에 없는 1천만 서명운동이 발생이 돼서 그 서명을 전부 다 유엔 인권위원회에 보내면서 우리 최성규 목사님이 애를 많이 썼는데 제가 대표회장 때에 그런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 현 회장님에게 보고를 드립니다. 또 그뿐 아닙니다. 굉장히 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한기총만이 할 수 있는 인정을 받고 신임을 받고 그렇게 지나왔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있다면 우리 정서용 회장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아주 외유 내강 지혜롭게 보이고 똑똑하게 보이고 뭐든지 이제는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우리 회장님
그동안에 있었던 한기총의 상처는 우리 회장님이 살려주시고 나는 처음에 정세영이 어떤 분인가 아 정주영 한 현대의 막내 동생인가 보다 정주영 회장 그만 뭐가 생각나죠 솥대 500마리 500마리 몰고 평양으로 향해서 가던 그 깃발을 날리는 그 모습이 생각이 나서 우리 정세영 회장님도 한국교회를 끌고 갈 수 있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실 것이다. 이런 것은 말도 못하고 한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의 날 성남 비행장 안에서 국군의 날 행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의 초청을 받았는데 국방부 장관 좌석 옆에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지덕인지 내덕인지 팍 서놓고 그때의 한기총 회장 환영받은 거 대우받은 거 그날이 속히 회복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때 회장의 임기가 2년이었는데 우리 정세영 회장님 더 할 수 있으면 2년도 하고 3년도 하세요. 진경 회장 중에 제일 고참 진원 목사 한기총과 더불어 벌써 90을 보냈습니다. 계속해서 협력할 것이고 나라의 대통령 2000년 새천년이라고 청와대에서 오락한 청와대가 제가 13번을 가서 한기총 회장으로서 자랑이 아닙니다. 우리 정세영 회장님 이런 일들을 회복시켜 달라는 간곡한 부탁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이 희망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앞날에 큰일이 이루어지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정세영 목사님 한기총 28대 대표회장 되신 것을 중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특별히 한기총 모든 회원들이 이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한기총이라고 하는 그 기구의 설립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격려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 속에 토마스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개교회주의가 아니고 연합기구, 연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조직한 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입니다. 그걸 영어로는 NCCK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1988년 2월 29일날 기독교교회협의회 제37차 총회에서 성명서를 만장일치로 기립박수로 채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 남한의 그리스도인들은 반공 이데올로기를 종교적인 신념처럼 무상화하여 북한 공산정권을 적개시한 나머지 북한 동포들과 우리와 이념을 달리하는 사람들을
저주까지 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말했습니다. 반공, 공산주의를 반대한다는 것이 그게 죄입니까? 그런 성명을 발표하면서 평화협정을 또 맺어야 된다고 해가면서 군비 축소해야 된다, 핵무기를 철거해야 된다, 미군을 철수해야 된다 해가면서 성명을 발표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경진 목사님이 NCCK 소속된 교단에 속해 계시면서도 이분은 공산주의가 싫어서 북한에서 남한으로 오셔서 1945년 12월 달에 영락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한경진 목사님이 큰일 났다. 우리나라 절대로 공산화되면 안 된다. 공산주의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각 교단의 지도자 목사님들을 모아가지고 복음주의 연합기구를 만들자 해서 1989년 12월 28일 조직한 것이 바로 한기총입니다. 그런데 이 한기총 설립을 하면서 거기에 용공주의를 반대한다, 공산주의, 용공주의를 반대한다, 종교다원주의를 반대한다, 혼합주의를 반대한다 해가면서 설립 배경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제가 북한 조선그리스도연맹 조그리언 강영석 위원장이 제가 한기총 대표회장 때 북한에서 회담을 하자고 해서 제가 북한을 간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담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북한에 가서 어느 행사장에서 축사한 일도 있어요. 그런데 저한테 와서 하나님이라는 말을 절대로 하지 마시라요. 에? 그게 주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당당하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린다고 해가면서 했더니 마이크선을 빼버리고 저한테 유혹을 하고 유용규 대표장님은 여기 좀 더 계시야겠다, 계시다 가셔야 되겠소다 이런 소리를 하고 별소리를 다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북한 땅에 옛날에 3245개 교회가 있었는데 김일성 공산주의가 들어서면서 교회 싹 쓸어버리고 지금 봉수교회와 칠골교회 두 교회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공산화되면 교회 싹 쓸어버립니다. 목사님들은 대벌에 순교당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목사님들은 절대로 공산주의를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반공 이데올로기를 종교적인 신념처럼 우상화한다고 해가면서 그런 성명을 발표하니까 한경진 목사님이 이렇게 한기총을 세웠는데, 바라건대 우리 정서영 대표회장님은 한기총의 그 설립 배경, 그 모든 것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공산주의를 배격하고 종교다원주의나 무슨 뭐 혼합주의나 이런 모든 것을 배격하고 한국 교회의 신학은 피의 신학이요, 한국교회는 십자가의 교회다 하는 이런 중심을 가지시고 한국교회를 보호하고 한국교회를 살리면서 한국교회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영원한 남북한 자유통일을 이루고 나아가서 세계교회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한기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기도하시면서 정말 전진하시고 아까 길다연 목사님 설교 오신 것처럼 희망의 신학을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참 설파하시는 이런 성공적인 정서영 대표회장님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바라면서
격려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혜경 목사님을 교회에서 뭐 세상 말로 하면 추세를 앞두는 말을 하는데, 지금까지 오도록 하신 사모님, 내가 궁금했는데 한번 일어서 주십시오. 저를 보시고 박수로 한번 경례합니다. 이 사모님께서 정혜영 목사님을 지금까지 오게 했는데 청바지 두 개가 무릎이 나갔다는 내가 이 얘기를 들었어요. 앞으로 우리 대표회장이 되실 때까지 청바지 한번 무릎 닳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원고를 준비를 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다 박사님이기 때문에 잘 하시는데 나는 원고를 준비를 했습니다. 한기총 제28대 대표회장 제세영 목사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잘 하실 줄 믿고 경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기총은 1989년 창립 이래로 보수, 복음적 목소리를 대변해 왔고, 정부와 사회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해온 대표적인 연합기관입니다. 그러나 한기총이 지난 3년 직무대행과 인치대표 회장 체제로 어려움을 겪었고 대내적으로 힘든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임 대표회장으로 정서영 목사님이 취임하게 되어 감사하고, 한기총이 정상화되고 다른 연합기관들과 협력하고 교회들 성도들을 잘 이끌어갈 것을 확신하며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세혁 서영 목사님, 격려하고 모두와 힘을 모아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한기총 소속 조단 단체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한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라는 다짐을 볼 때 참으로 소통하고 연합사업에 딱 맞는 인물이라는 생각과 함께 큰 기대를 가지게 합니다. 부드러움 속에서도 분명하고 강한 카리스마사를 통해 한기총을 잘 이끌어 주시고 한국교회를 크게 일으켜 주시기를 바라며 격려의 말씀을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 찬송이 있겠습니다. 테너이신 김정규 장로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김정환 목사가 하시겠습니다.
아픈 일도 많았지만 그러나 종무원 성령님이 도우셔서 이번에 전 회원 추대로 신임 대표회장이 되신 정서영 목사님과 또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제28대 회기에 참여한 모든 회원들을 위해 오늘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함께해주고 축복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특별히 가정 외에 섬기는 교회 외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정태영 목사님하고 사모님 보내오셔서 사모님